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이 전반적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였고 이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새벽 한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에 평안 남북도와 황해북도, 자강도, 개성시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평성과 원산, 송진, 함흥에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9월 29일 금요일, 음력으로 8월 보름 추석입니다. 이 추석은 가을 저녁이라는 뜻으로서 오곡에 물어있는 풍요한 가을철의 달밝은 보름날을 명절로 즐기는 데서부터 유래된 풍속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들은 추석을 큰 민속 명절로 세워왔는데 이날에 핵곡식으로 만든 갖가지 음식을 가지고 이 조상들을 찾아보는 것도 낙당한 도리로 전통적인 풍습으로 여겼고 이 저녁에는 밝은 보름달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북부지역으로 이동열은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쪽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벽동과 초산을 비롯한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영남을 비롯한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4 내지 5도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쌀쌀하겠으므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3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청단 지방으로서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내륙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저녁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홍해에서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말씀 알려드렸습니다.